로봇 산업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건물 외벽 도색과 프린팅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종업원 30명에 매출 규모도 20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로봇 사업이 지금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 뭐 정부나 시에서 어떤 지원들이 좀 장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구 지역의 로봇 관련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200여 개, 7,200억 원의 매출과 고용 인력도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기업 업체를 제외하고 나면 지역의 로봇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이나 인력 채용 규모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대경연구원이 지난해 대기업을 제외한 40여 개 업체의 산학 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업체당 고용 인력 규모는 평균 60여 명에 실제로 로봇 관련 매출액은 평균 77억 원에 그쳤습니다. 연평균 고용 인력도 8명에 불과했고 직원 이직률은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고용 창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소 관련된 기술 개발과 특히 로봇 실증 단지 그리고 협동화 로봇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조사 대상 60여 개 업체의 물산업 관련 매출액은 평균 78억 원에 종사자도 4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로봇과 물산업 모두 전문 인력 부족과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원 이직률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과 물 관련 사업이 대구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